지금 솔님께서 고민하는 차 주차장이 있는데 아반떼랑 XM3가 있어서 XM3 보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전시장으로 갔어요. 전시장에 있는 컬러는 화이트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요, 생각보다 루프라인이 되게 낮고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이뻐요. 외관상은 솔직히 아반떼보다는 제가 이게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세단과 SUV의 차이라서 가격의 비교지 디자인적인 비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 솔린 옆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이게 어울리는지 봐야 돼. 이게 왜냐면 어울리지. 아, 네. 저희 아버지가 QM6를 지금 타고 계시거든요. 근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디자인적으로 예쁘니까. 디자인은 거의 QM6랑 동일하고요. SM6랑 XM3의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요, 진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높이는 많이 띄어져 있어 가지고 운전하시기에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실내 한번 타보세요. 확실히 아반떼보다는 실내 공간이 넓긴 넓다. SUV긴 SUV네. 시트가 되게 볼보처럼 돼 있어요. 볼보 시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얇고 편한 착자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진짜 세로로 돼 있으니까 좀 새롭다. 이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 그치, 예쁘지. 이건 진짜 새로운 것 같아. 이 부분이 진짜 예뻐. 그리고 이 재질감이 다 나쁘지가 않아요. 뭔가 생플라스틱 느낌도 안 들고 우레탄이 많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고, 이 부분도 그냥 생플라스틱이겠거니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약간 카본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터가 되게 적극적이다 이거는. 여기도 왜냐면 아반떼보다 좀 두꺼워요. 더 앰비언트 라이트 두께가 두껍고, 아반떼는 사실 이 측면 도어까지는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센터패시에 보면 쭉 연결돼서 도어 패널까지 연결이 되니까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아반떼보다는 좀 더 밀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눈의 시야는 좀 덜 필요할 것 같아요. 무선 충전이고 이런 부분도 다 LCD로 나오네요. 예쁘다. 어? 훨씬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아반떼보단? SUV니까. SUV니까 확실히 좀 공간적인 여유는 있네요. 무릎 공간도 있고 앉았을 때 포지션이 되게. 근데 등받이 각도는 어때요? 등받이 각도는 엄청 편하진 않아요. 엄청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뒤에 사람이 네. 살 정도의 그 공간은 나오죠? 네네. 되게 편하게 앉으시네. 저 이렇게 앉아. 이 차의 장점은 트렁크죠, 트렁크. 이게 진짜 사실은 유모차가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이 여러 명 타시는 차라고 하면 이렇게 트렁크가 넓은 건 제가 본 적... 이건 설마 비밀의 공간? 이거 다 빼고 타시면 이거 빼지거든요? 이거 빼고 타면 유모차 그냥 세워서 들어갈 것 같아요. 세워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한 번 더 열어보세요. 또 있어. 이거 그거 아니야? 부부의 세계 드라마. 아 맞아, 여기서 핸드폰 찾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 핸드폰 다섯 개 숨길 수 있겠다.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 저 뭘 숨겨야 돼? 이 손잡이 있어가지고 현대 자동차는 이게 손잡이를 항상 안 달아주는데 이 부분 여기는 이렇게 편해. 편리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무겁긴 하다. 이 루프라인이 많이 깎여 있으니까 X4 같은 느낌이 딱 있어요. X6까지는 아니더라도 BMW X4, X4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차도 좋은데? 나 좋은데? 아니 솔직히 막 뚜렷한 막 어디가 나쁘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 그냥 기본빵이 너무 잘 돼 있지. 그냥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가는 거 거니까. 맞아, 기본빵 이상은 무조건 가고 디자인 자체도 예쁘니까. 뭐가 여기가 좀 아쉽다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있나요? 아니요. 아 네네. 결혼 안 하셨나요? 비혼이요. 비혼. 비혼주의자. 아 비혼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 휠도 너무 디자인 예쁘고, 요즘에 사실 르노 삼성 디자인 하나는 진짜 예술 뽑거든. 진짜 내가 봤을 때 예술이야. 디자인은 진짜 괜찮아. 사실은 시승을 해봐야지 또 알겠지만 제가 또 시승기는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